자라. 여러분들 국민 국민 FA녀, 국민 솔로녀, 국민 결별녀, 우리의 여자 여러분들 김지현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뭘 조용해? 네이버에서 난리가 나, 하루 내내 난리였구만. 내가 조용한다고 조용할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그 얘기 그만 이제. 뭘 그 얘기가 아니야?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만난 거예요 사실. 아니 진짜 싫어요. 김지현 결별 살아 있네 이런 느낌이에요. 참고로 이제 어차피 헤어진 마당에 얘기하자면 제가 한 4년 좋아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요? 제가요. 가슴앓이. 왜 이러세요? 아 근데 여자친구 없나? 없어요 저 지금. 아니야 그런 얘기. 아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 알았어. 아 그렇군요. 아 우리 김지현 씨. 키스를 사실... 너무하네. 키스하려. 갑자기 예? 뜬금없이. 저희요? 아니 뭐 가까이 한번 인사. 뭐 좀 이따 정식적으로 우리 단디 씨와 함께하겠지만 김지현 씨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그 특유의 방송 톤을 좀 빼시고 인사해 주세요. 아 그러면은 표정도 굳잖아. 아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느낌 그대로. 네 지금 살아있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노래 진짜 짱 좋아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진짜 놀기 딱 좋은 음악? 내가 이 노래 진짜 듣자마자 오! 나 할래! 이랬거든. 한참 안 놀다가 이 노래 네. 듣고 다시 놀고 싶어졌어. 막.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행어 해달라는 분들이 많네. 열라짬뽕나. 네 얼굴 성형 했는데 너무는 안 했어요. 너무는 안 했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좀 나이가 먹었다니 우리 김지현 씨가 몇 년생이죠? 제가 86인데 와. 방송을 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주연아 때가 8년 전이니까. 그렇죠. 예, 제가 수술 예, 코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가 22살 됐나요? 그렇죠. 군입 씨 봤을 예, 때가 22살. 예. 제가 주연아 했을 때가 21살이니까. 아, 그렇네요.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네. 여전히 너무 이쁘시고 정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 3사 우리 개그맨들의 로망 김지현 씨입니다. KBS 개그맨들이 내가 KBS 된 이유가 슬픈 이유가 단 하나가 있다면 김지현을 만날 수 없다는 거. 늘 SBS 개그맨들도 그랬고 지금 코미디빅리그 개그맨들도 늘 얘기해요. 김지현 빨리 좀 보내달라고 코빅으로. 정말 개그계의 밥이 방송이니까요. 아, 오늘 좀 슬... 요즘에 좀 슬픈 날이니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수작이래잖아. 아니 개수작은 아니고요. 예전에 요즘에 그 이국주 씨가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국주 씨 또 동기거든요. 네, 네. 저랑 동기죠. 국주 요즘 너무 잘 나가요. 아 요즘에 어떻게 통화를 좀 하시나요? 아 요즘엔 통화 못했어요. 아, 원래는 코빅 가고 나서는 네. 좀 멀어진 게 사실인데. 근데 솔직히 지금 잘 됐다고 다시 전화하는 것도 약간 양심은 있네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자 MBC 개그맨은 다른 방송국 가면 잘 돼라는 그렇죠. 뭐 김영희 씨 잘 됐죠. 뭐 김대성 씨 잘 됐죠. 뭐 이승윤 씨랑 동기잖아요. 원래 MBC 근유 네. 이승윤 씨, 송병철 씨 원래 MBC 동기예요. 나가서 잘 됐고 좀 SNS에서 김두영 씨 너무 잘하고 있고. 예. 저도 커피 주면 안 돼요? 김주현 씨 커피 하나만 먹다 남은 거라도 하나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디야. 먹다 남은 거 아니에요? 아 새거 새거 새거. 저도 MBC 나와서 잘 된 편이에요. 나름 먹고 사니까. 네. 자, 잠시 뒤에 우리 단디 씨 모시고 우리 김주현 씨 모시고 또 다른 게스트분도 계시고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곳은 바로 이태원에 위치한 풀문이라는 클럽이고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이제 B1, 구 B1이고 현 풀문이라는 클럽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예, B1 하면 뭐 너무 유명한 클럽이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네. 개콘 김영희가 MBC 출신이죠. 네, 저보다 두 기 수배 18기 출신이고 제가 16기죠. 예. 김주현 선배는 15기시고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박명수 씨가 4기. 예.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 4기죠. MBC의 황금 기수가 이제 4기인데 서경석, 이윤석, 뭐 박명수, 홍기훈, 예, 표용호. 김학도 이런 선배들이죠. 계속 앉아서 방송합니까? 아니 서서 할 거예요. 근데 우선 좀 앉아야 되니까. 그래요? 저 김주현 씨 자 오늘 살아있네 홍보하러 나오셨고요. 그렇습니다. 김주현 씨가 원래 노래를 여러분들 굉장히 잘한다는 건 예전에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여줬었고 살아있네. 사랑의 배터리. 그렇죠. 지금 지금도 TN인가요?
아니요, 지금 TN 아니에요. 어, 지금은 그냥 그지시죠? 예, 그지. 예, FA라는 거. 90이요. 그리고 매주 지금 코미디의 길에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구라구라쇼 하다가 철퇴를 맞고 나왔고. 아,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구라구라쇼에 대한 내부 개그맨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좋았어요. 네. 어, 그래요? 예, 네, 전 제가 그랬잖아요. 첫 녹화 때. 아, 이거 좀만 이렇게 자리 잘 잡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너무 다들 잘하시고 하는데, 아, 애드립이 아무래도 좀 개그맨들 애드립 많으니까 그러면 네. 좀 받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아무리 MC를 이렇게 군이처럼 잘 봐도 아, 예. 군이가 아무래도 후배이기 때문에 그 선배들 애드립을 다 받기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요. 멋있어. 그런 면에서 이번에 좀 어쨌든 솔로시니까 네. 어떻게 좀 새로운 새 출발 어떠세요? 어제 기사 나자마자 오늘 새 출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하는 거야. 계속 결별 연애. 결별 연애. 아니, 좋은 남자 있으면 이제 네. 결혼도 해야 되니까. 저 어때요? 저는 8년을 보셨잖아요. 누나 나 어때? 말씀이 심하시네요. 아니 순간 네, 쌍시온 넣을 뻔했는데. 누나 나야. 알아요. 군이 진짜 좋은 애예요. 좋은 동생. 아, 평소에 연애 상담 참 많이 해주셨던. 네, 맞습니다. 17 무시하나요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코미디언실에 그런 거 있잖아요. 최군이 남자다. 어. 그런 거 김주현 씨도 들어보셨죠? 남자 아니요? 개그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전혀. 목욕탕 갔다 온 얘기. 최군이 목격, 남자다? 네, 목격담 이런 거. 아니요. 어, 그래요. 아, 19세로? 네, 들어본 적 있죠? 예, 예, 들어봤죠. 네, 그럼요. 이게 다 검증된 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못 믿으셔서. 아, 그래서 17cm. 네. 아, 야하네. 아이, 뭘 또 뭘. 머리카락 길이가. 네. 머리도 크잖아요, 뭐. 이것만큼. 어, 나이를 먹었어, 주혜 누나가. 자, 이어서 김주현 씨가 피처링을 했다면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를 한번 만나봐야겠죠. 귀요미송에 이어서 또 뭐 라면 먹고 갈래, 그리고 또 뭐 최근에 귓방맹이 연이어 히트를 한 가요계가 주목하는 작곡가 우리 제 친구 단디구를 모시겠습니다. 오세요. 네. 요 피스. 예. 네. 저쪽으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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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그래요. 작곡가였고 많은 분들이 아까 놀고 있는 저 양아치는 누구냐라고 그랬는데 아, 그렇죠. 예. 예. 정식으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살아있네 작사 작곡과 프로듀싱을 맡은 단디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존니 앨범이고. 네. 예. 존니 앨범이고 제가 프로듀싱을 했고 이번에. 네, 이번에 곡이 살아있네. 작곡가가 단디고 가수가 존니인가요? 아, 이제 DJ 플레이어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네. 이제 DJ 존니로 활동을 하는 거고 어허. 그리고 이번에 작곡에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존니. 약간 프라이머리한 거 자기 그렇죠. 느낌, 예, 느낌으로 역시, 예.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8월 8일에 노래가 나왔죠? 네. 저번 주쯤에 나온 것 같은데 어때요 주변의 반응이? 지금 뭐 많이 터졌다고 들었어요 지금. 예, 앨범 좀 살아있더라고요 반응이. 예. 살아있어요. 예. 많이 사랑해주셔서. 존중받죠. 예. 네? 아니 거지야. 김주현 씨가 피처링에 참여했는데 네. 무료로 참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네. 이 노래가 터져서 수익이 좀 나오면 네. 우리 김주현 씨에게도 좀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있어요. 네. 아, 잘 챙겨줬어요. 당연하죠. 아, 그거를 좀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까? 대신에 대박이 나야지 들어오지. 아, 대박의 기준이 높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인가요? 아, 대박이 안 나도 네. 네. 무조건. 아, 대박 나야 돼. 대박 내면 좋지만 네. 이미 챙겨. 아이고 김주현 씨한테 너무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앨범이 나온 시기에 또 잘 헤어져줘서 네. 이게 또 기사가 또 아니 이 헤어지는 거에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그만 얘기해. 너 얘기한다. 알았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예. 자, 대구 분인가요 하는 질문인데 경상도 분이시네. 네, 경상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악을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해온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네, 음악을 저 원래 축구 선수 하다가 진짜? 축구 하다가 예. 이제 축구가 좀 이제 힘들어져서 네. 좀 미리 계산을 한 거죠. 제가 밥 벌어먹고 살려면 솔직하게 재능이 별로 없었죠. 네, 재능이 없었어요. 예. 재능이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 뭐 부상이라 그러고 예, 대부분 제가... 뭐 가족의 반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알아보면 다 못했던 그렇죠. 예. 그때 당시 포지션이? 포지션이 오른쪽 윙. 윙. 네, 윙. 그래서 음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음악은 제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2012년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앨범을 제가 데뷔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이제 귀요미송이 나왔죠. 단디씨 그럼 귀요미송 그거 할 줄 알겠네요. 그러네. 작곡가가 자기가 만든 노래니까. 그래 한번 보여줘. 아, 제가 네. 그다음에 최초로 네. 공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더러미송. 더러미송? 귀요미송은 이제 흔하고 더러미송으로 이제 네. 자 카메라 보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1-1은 더러미, 2-2는 더러미, 3-3은
사람이 사다이 사는 더러미 오다기 오는 더러미 아 왜 저희 방송에서 공개를 하죠? 짜증나게? 어 좀 딴 데서 좀 하시지 더럽게 지죠? 개더러 아 이제 진짜 더러운 거에는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김주현 씨에게 궁금한 게 우리 김주현 씨가 노래 잘하기로 또 굉장히 유명하고 하시는데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단디 씨랑 또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 너 이제 네. 그래도 일 한번 해보지 않겠냐. 뭐 누구 뭐 노래가 새로 나왔다던데 네. 귀요미 노래 알지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어 알죠. 그랬더니 한번 해볼래? 어 음악 뭔데 한번 들어볼래요. 들어보고. 어 이랬는데 진짜 10초도 안 듣고 어. 살아있네 이 부분에서 어 나 한다. 아 이거 된다. 어 무조건 나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 아 그래서 후회 없는 네. 작업을 하셨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김주현 씨가 오셨는데 김주현 씨 혼자 온 게 아니고 또 응원군을 모시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개그우먼 후배죠. 저 예전에 뭐 무한도전에서 정형돈 씨의 어떤 역할로도 했던 여자 우리 개그우먼 최근에 또 미미나라 주제로 인사를 드렸던 MBC 신인 여자 개그우먼 우리 김현주 씨를 모십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마이크 급하게 차에서 화장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시고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미나라 주제의 김현주입니다. 저 주주 기억나시죠? 빠세호 빠세호 빠세 빠세 빠세호. 네. 아, 아. 어 되게 많이 이뻐졌어요. 아 좀 다이어트 좀 했습니다. 어, 그때. 몇 네. 킬로 정도를. 별로 안 빠졌어요. 눈금 별로 안 빠졌어요. 2kg 네. 쪘다고 했잖아요. 그 차에서. 아 예, 쪘는데 미미나라 주제 때보다는 좀 빠졌어요. 한 3kg. 그때 네. 몸 고생을 하신 거예요? 마음 고생을 하신 거예요? 위장. 위장.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요즘 나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춤추려고 많이 먹었거든요. 아, 보약도 먹고. 야, 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김현주 씨에게 담요 줘라. 숙녀에게 뭐냐. 야, 이거 뭐 김현주 씨가 이런 의견까지. 여자 정형돈은 왜 안 해? 여자 아, 정형돈. 아, 네. 아 닮았어요. 살 뺐는데 안 닮은 것 같은데. 잠깐 한번 클로즈업 부탁드릴게요. 이뻐졌대요. 헐 네. 이뻐졌대. 김현주 씨. 김현주 씨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저는 또 살아있네 네. 팬이에요. 아. 이 노래 중독돼서 잠을 못 자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진심입니까? 네, 진짜 잠을 못 자요. 저희는 거짓말이면 바로 이거 판명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요? 살아있는 노래 바로 준비해 주시면 진짜 잠을 못 자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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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좋네. 바로 즉흥으로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시고요. 김현주 씨를 풀무대, 이태원 클럽 노래? 풀무대 노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저희의 아, 공식 무대입니다. 예. 네. DJ 존님. 자 DJ 존니의 플레잉으로 한번 살아있네 진짜 잠을 못 이루었는지 저 갖고 왔어요 마이크 뽑아주 아니 정방수에 타! 아 김현주 씨. 아니 말리래요. 옆에 사람들이 말려. 아 저희가 분명 말렸었는데. 최고다. 춤 잘 추시네요. 아 네. 네. 미미나라 주주로 제가 네.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짓말하지 마요.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 예, 저 클럽 잘 다닙니다. 엄청 좋아요. 아 원래 김현주 씨 클럽을 좀 가시는 편인가요? 네, 가서 딱 춤만 추고 남자랑 딱 거기까지. 아 저희도 뭐 거의 이상 상상할 수 네. 있고요. 예. 술은 좀 받고. 다음은 안 가. 아, 예, 예, 예. 적당히.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현주 씨가 춤을 추는 데 있어서 또 멋지게 디제잉을 해주신, 아, 또 우리 살아있네, 우리 존니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섭, 양효섭, 양효섭. 예, 존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존니 열심히 하는 존니입니다.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저희가 처음에 성함을 들었을 때는 존니 해서 굉장히 뭐, 빅조나, 예, 뭐, 돈 스파이크 이런 사람들처럼 좀 무섭게 생긴 분이 아닐까 싶었는데,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올해 27살입니다. 아 굉장히 또 동안이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또 음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저는 고등학교 때 스쿨 밴드로 음악을 시작했다가 네. 대학교 때 저는 처음에 이런 음악 한 게 아니고 록 밴드를 했었어요. 아 메탈. 메탈. 막
이런 거 막 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람먹고 갈래를 데뷔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한국형 클럽 뮤직 독특한 네. 저희만의 스타일의 음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렇게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사실 우리 단디 씨와 조니 씨의 음악이 정말 많이 흘러나오는 거 제가 느꼈고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직접 본인이 클럽 놀러 갔을 때 본인의 노래가 나왔다. 네. 그럼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아 완전 뿌듯하죠. 말로 네. 표현할 수도 없고. 괜히 여자들한테 가서 이 노래 좋아요? 아, 좋아요 물어본 적도 있어요. 진짜. 어 그래요? 네. 네. 나이트 갔는데 네. 막 어떤 분들 막 춤추고 있길래. 네. 이 노래 요즘 인기 많아요 물어보니까 어. 완전 대박이라고 와. 요즘에 아, 이 노래 모르면 진짜 네. 요즘에 트렌드에 밀리는 거라고 본인이 만든 건데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엄청 뿌듯했어요. 강남 클럽에도 나오나요? 클럽 강남에서도 나오는데 강남역에 저희가 자주 가거든요. 네. 그때 갈 때마다 막 그 뭐지 클럽 있는 골목 있잖아요. 네, 그 앞에서 많이 나오고 아, 그래서 진짜요? 네. 와. 그래서 저희 항상 갈 때마다 어 나온다 우리 노래 나온다. 어, 저 이번에 신드롬에 나온다던데. 어, 진짜? 가야겠다, 가야겠네. 이번 주에 뭐 나온다. 공연도 예정될 거예요. 어, 몇 신이나 아직 모르겠어요. 네. 몇 신이나 아직 모르겠고. 네. 네. 언제 나온다고요? 그거 아직 예정된 건 아니에요. 아니, 예정된 이번 건 주 아닌데. 신드롬. 자, 신드롬에서. 네. 신드롬에서 이번에 플레이 한답니다. DJ 존니와 이제 닥터고라고 DJ. 닥터고. 네, 닥터고 메인.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뭐 박명수 씨도 그렇고 뭐 예전에 뭐 춘자 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또 연예인분들이 이제 DJ 활동도 많이 하고 작곡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또 우리 개그맨들의 열풍이 또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단디 씨의 또 여러분들 멋진 노래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검색어가 쿤TV가 정말 많이 올리는 방송이긴 한데 오늘은 검색어 올라가지 않아도 좋지만 혹시라도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이버에서 살아있네. 네이버에서 살아있네. 우리 쿤TV 패밀리들 꼭 한 번씩 검색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김주현 씨, 단디 씨, 존니 씨, 김현주 씨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제가 어떻게 호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클럽녀로 지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댄스 중독녀가 있어요. 저기 댄싱 머신, 댄머. 아, 딱 보자마자 저분은 그냥 춤이 큐라 그러잖아 우리가 키웅 나오기 전에 바로 추시는 분이에요. 예, 네.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뒤에서 네. 댄서 해주실 분, 네. 저희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네. 팀이래요. 같은 팀으로 활동하실 분 아니 저 처음에 왔는데 제가 상주하고 계시는 분인가 아니 뭐 여사장인가 싶었는데 네. 비욘세 같아요 몸매가. 몸매가 그러니까 응. 정말 건강미, 진짜 와, 섹시미. 허벅이 살아 있어요. 허벅이 살아 있는 김현주 씨 네. 어떻게 댄스 배틀 한번 갑니까? 개그우면 명예를 걸고?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리고 우리 또 개그감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개그맨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 댄스의 자존심을 걸고 살아있네 댄스 배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대 클럽녀 댄스 배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여주세요. 어려워. 나온다. 아, 그 한번 들어. 텐션이 어려워.
아 우선 김주현 씨가 댄스를 하는데 저분 뭐냐. 어 김주현 씨가 직접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한번? 네. 아니 춤도 춤인데 이제 여잔데 자꾸 시선이 몸매로 가네요. 그 정도 여자가 봐도 섹시한 몸매. 완전 탄탄해. 군살이 하나 없어. 자 김현주 씨가 좀 자기 소개 좀 받아주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랑 춤을 같이 추기도 영광이고요. 네. 네. 이태원 접수 언제 하셨어요? 아 저는 이 동네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 저에서 약간 몸매 나이가 좀 어려요. 근데 얼굴은 나랑 동갑인 것 같은데 몸매가 되게 어리세요. 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자,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이고요. 니가 늘어난 언니야. 니가 늘어난 언니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이고요. 저의 본업은 아, DJ입니다. 아~ 예. 근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노래 안 틀고 몸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DJ 손을 안 하고 어떻게든 한다. 재밌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애분에 위해서는요. 아, 25이면 DJ로 혹시 활동할 때 이름이 혹시? 어, 저는 그냥 제 본명을 썼었어요. 아, 본명을 어떻게? 네, 민지. 민지. 네, 근데 민지. 이제 네. 네, AKA를 좀 따려고 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닉네임을 따려고. 네. 좋습니다. 아, 지금 DJ 뭐 비욘세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언니가 네. 장난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욕 먹습니다, 네. 저. 운동 따로 하시는 일이. 아니요. 타고난 거야? 예, 네, 타고난 것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좀 원래 바디가 좋게 태어났는데 네. 춤을 추다 보니까 좀 거의 탄력이 생기고 안쓰던 근육 쓰게 되고 딴 운동 필요 없는 거 같아요. 나 춤춰봐서 알아. 네. 그 제가 최근에 크로스핏을 다니면서 저희 그 크로스핏 강사님이 있는데 강사님보다 더 몸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태원에 계시면 사실 이태원에 외국 분들이 많잖아요. 네. 외국 분들이 보면 뭐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이태원에 있으면서 나 몇 명의 외국 남자에게 대시 받아봤다. 혹시 가늠이 갈까요? 네. 어 가늠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외국인한테 호감을 느끼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 반대로 우리 민지 씨는. 근데 외국 분들은